안녕하세요. 행복 초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성공하지 못할까? 그 13가지 거짓말을 스티브 챈들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13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겠죠, 우리가요. 우리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잠만 조금 줄여도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말에 잠만 자고 하루 종일 TV만 보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 자기 일상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쓰레기같이, 쓰레기처럼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술에 빠질 때는 매일 저녁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시간이 많은데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난 나머지 시간이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만 한 시간 줄여도 그한 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책도 있고, 그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해도 할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영어 공부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쓰레기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은 엄청나게 길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중요하죠, 인맥이라는 거.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능력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나를 이끌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내가 발로 뛰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정을 받던가 아니면 나의 실력을 보여주어서 뭔가 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는 초등학생도 알아서 잘합니다. 밥상 다 차려놓고 나서 밥 먹으라 하는 것은 누구나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는지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테고 나와 함께 하고자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인맥은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맥이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한발 앞서가라. 그것이 두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우리 어떤 거 하다가 실패하면 자주 이런 소리 하죠? 이 바보 멍청이, 넌 끝났어. 넌 대학도 떨어지고, 넌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 멍청아. 안 돼, 넌 포기해, 넌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사사건건 자기를 판단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패,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거를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과연? 누가 가장 괴로워하나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나만큼은 위로해줘야 됩니다.
자꾸 스스로를 학대하면 정말 인생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이건 거짓말입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면 돼. 언젠가 나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실 난 용기가 없어요. 정말요? 누구나 한 번씩 하는 변명이죠.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틀리기도 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게 되면 용기가 나의 것이 되고 내지 못하면 난 항상 용기가 없어라고 푸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다. 미리서 겁먹는 연습부터 하지 말고 해보고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순신의 명언,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가 생기면 나중에 잘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그거를 용기 내서 했을 때 아 이게 용기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실 난 용기가 없어는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용기를 내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순서가 좀 틀렸네요. 세 번째인데 다음 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뒤늦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뻔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듣기 싫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는 빠르고 늦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걸 원하고 있다. 당신의 가슴이 그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여러분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그때라도 그걸 할 걸.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후회하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내가 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당장 그것을 하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걱정만 하니까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걱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희망만 생겨요. 꿈만 커져요. 아 재밌구나 즐겁구나. 그런데 허구한 날 걱정만 하니까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불만을 갖기보다는 내일도 열심히 노력해보자 라면서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킵니다. 당신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많은 이유는 지금 행동하지 않고 계속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걱정의 95% 이상은 다들 쓰레기와 같은 잡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걱정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장 행동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라.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나는 당장 무엇을 해서 어떠한 것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너 때문이야. 이것도 거짓말이라네요. 이것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거짓말 패턴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대부분 남 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 없어라고 하니까 내가 바꿔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너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하지 귀가 다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거든요. 가장 답답한 사람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친구를 왕따시키는 아이는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것이 때로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째려봐서 때린 거 아니야?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항상 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오는 겁니다. 당신이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당신은 불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편안하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짜증을 내더라도 당신은 화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말입니다.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성공에 있어서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이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세 살짝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길들여져 버리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술, 담배, 게임, 화내는 버릇, 게으름, 욕설, 폭력 등 잘못된 이 프로그램이 한번 형성되면 의지로 이렇게 극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버렸고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미 여러분의 뇌가 쇠뇌가 돼가지고 쉽사리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를 고치고자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부족하다. 의지 박약이다. 그래서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가요? 평생 술 먹어서 간암 걸리면 좋은가요? 담배 피워서 폐암 걸리면 좋은가요? 게을러가지고 거지되는 게 좋은가요? 남에게 하도 욕을 많이 해가고 남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렵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핑계이자 망상이고 쓸데없는 거짓말이고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은 다가오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기꾼의 기본적인 심리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나쁜 습관, 오래된 습관, 안 좋은 습관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삶은 펼쳐집니다.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이 습관을 넘어서면 여러분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려가면 안 되죠. 기회라는 것은 여기저기 널려있지 않아요. 어쩌다 가끔 찾아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어요. 나에게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내일 모레 오고 계속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그런 겸손한 마음, 지나친 겸손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한다라면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나중에 내가 그걸 하고 싶을 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했을 때는 나중에 그 실패와 성공, 그 실패가 나중에 아주 강력한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열 번째,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요즘 세상 사실 힘들죠? 맨정신으로 살기에는 쉬운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신줄을 놓고 살래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심리적인 고통과 고통이 많고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OECD 세계 최하위에 이를 정도로 힘든 세상, 힘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도 결국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추악하게 보이겠지만 밝고 투명한 안경을 쓰면 그대로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부정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은 충분히 기회가 있고 나는 그 세상 속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 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이미 이 세상은 끝났어, 난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라고 하면 이미 그 상태에서 우리들의 삶은 끝나버립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포기할 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면서 더 열심히,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가만히 있어라. 뭘 가만히 있어.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성공을 못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게 됩니다. 김연아도 수없는 좌절과 엉덩방아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박지성 또한 처음에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결과를 보기보다는 오늘 하루 과정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즐겁게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꾸 약한 마음으로 숨어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12번째, 나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실패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인가요? 타고날 때부터 벌받도록 태어난다는 소리인가요? 이미 나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 인생을 점을 보듯이 난 끝났어 라고 추측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무차별적으로 비하하는 것과 그것은 달라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나를
하찮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난 역시 안 돼,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악담을 해버리면 그게 머피의 법칙처럼 부정적인 자기 최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비난하고 넌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부족함을 딛고 더 멋진 세상을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생겨먹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25%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고작 25%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0%, 100%를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한계가 결정된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한계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은 성공하게 됩니다. 마지막 상황에 협조를 안 해줘.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마지막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다. 입을 벌리고 감나무를 쳐다본다고 해서 감이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라는 말은 결국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궁색한 변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진 것은 부모가 비싼 과외를 시켜주지 않아서야. 그러면서 부모 탓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3가지 거짓말 한번 봤습니다. 핵심이 다 비슷하잖아요. 결국은 이 말이에요. 야,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 저는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변명이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과거 탓을 하고 친구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상사 탓을 하고 자꾸 무언가를 탓하게 돼요. 탓한다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회피하기보다도 좀 더 당당하게 자기가 원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13가지 거짓말만 안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